than I've already got. Jamie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감기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기 이슈는 해결이 됐지만 오늘은 과음 이슈가 해결이 안 돼서 오늘 살짝 피로한 걸로. 그리고 여기 저번에 난 요 뾰루지 있죠. 너무 부담스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이 뾰루지는 해결이 좀 안 됐어. 여기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 고다지 효과가 없었네요. 염증 주사는 여러분 막 나가지고 이렇게 뾰루지가 막 딱딱해졌을 때 가서 맞는 게 재효과적이래요. 근데 제가 너무 귀찮아서 시간이 지나 물렁물렁해졌을 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 효과가 없을 거다. 그래도 맞으실래요? 하고 인자하게 여쭤보셨는데 맞을래요 했던 거죠. 역시나 선생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게으른 제이미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피곤한 얼굴을 살릴 메이크업인데요. 바로 쿨톤 가을 메이크업입니다. 가을이라면 약간 미지근하고 웜톤 컬러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쿨톤들이 좀 서운해. 쿨톤들도 하지만 분위기 있고 굉장히 알흠다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 촬영쇼 나 빤스 보인 거 아니죠? 촬영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면 빤스만 입고 있는 줄 알겠어 저랑. 장원영님, 카리나님도 대표적인 아이돌계의 쿨톤이지만 톤 체인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도 안 어색해요. 그리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약간 내가 하면 어색할 때도 있어. 통그로가 될 때 있잖아요. 어색하지 않고 분위기 있게 가을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꿀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메이크업 시작! 오늘 렌즈는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편집자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쿨톤 브라운 색깔인데 가을에 끼기 좋은 색감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렌즈 끼기 고수를 보고 계세요. 엄마 아빠 몰래 렌즈 끼던 학창시절 제이미. 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렌즈 색감 예쁘죠? 그리고 오늘 수분 패드는 러뷰 위치아젤 히알루론산 토너 패드고요. 수분감이 담긴 피부결 정돈할 수 있는 토너 패드인데 약간 메말랐어. 어제 뚜껑을 열고 잤더니 정샘물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를 살짝 뿌려가지고 부드럽게 피부결 정돈만 해줄게요. 그 몸에 때밀듯이 박박 문지르시면 피부가 아야해. 그리고 마음하신 분들은 다음날 일어나시면 입술이 쪼들라 있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코보 립밤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작의 전초 컨센트레이트. 베이스 느낌이라서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러스 에센스 이걸 추천드립니다. 바르도록 할게요. 피부가 탁 보습감을 그냥 잘 매겨주는데 그냥 이런 퍼프들로 앰플이나 크림 단계에서 두들두들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이 스킨푸드 사일러스 에센스 섞어가지고 보습력을 높여서 크림 대신 발라줄게요. 이러면 저처럼 피부가 건조하거나 메이크업 이렇게 쫀쫀하게 깐달걀 마냥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고 이 연작에다가 이런 기능성 로션 말고 이런 깔끔한 로션들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시면은 베이스가 잘 먹는 피부결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보시면 스킨케어 됐고 뭐야? 너 어제 과음한 사람 맞아? 오늘 피부결 좋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그 정도가 됐어. 자 이제 스킨케어 끝났고 자 이제 칙칙한 피부를 살려줄 베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근의 톤웨어 틴티드 베이스 아이시 블루. 이게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시 블루잖아요. 아이시 블루. 이거는 흔들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쫘르락 흐르는 선 기능이 들어가 있는 톤 보정 베이스입니다. 굉장히 촉촉한 제형이고요. 파랑 색깔 베이스라서 약간 그 칙칙해진 피부를 싹 살려주는 베이스예요. 이제까지 제가 파랑 색깔 많이 썼잖아요. 걔 중에서 가장 좀 촉촉한 제형의 베이스입니다. 정샘물 미스트 한번 싹 뿌려. 그리고 두들겨주시면 아, 이 건조한 피부에 또 한번 극락을 맛보시면서 발라주실 수 있어요. 이 입큰 베이스 되게 괜찮더라고. 보시면 톤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오! 놀라셨어요? 삐님이 제가 뭐 하자마자 움찔하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톤으로 이렇게 막 펴발라도 괜찮은 제형이긴 한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정교하게 쌓고 싶어요. 메이크업 촬영쇼! 하! 남자친구 생길 수 있겠지? 다음 그리고 이제 다크서클 가려주시고 제가 항상 추천하는 글로우 낫드라이 컨실러 라이트
다크 로지 사몬. 제가 연어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서클 가릴 땐 살몬 컬러를 좋아합니다. 그 살몬 컬러가 도는 베이지 색상이랑 정석 베이지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듀얼 컨실러고, 핑크빛이 도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이 제일 진한 부분 있죠, 공략을 해. 이 컨실러가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피부 컨디션 퍼석 할 때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나 요즘 글로우 쿠션 많이들 쓰실 거 아니에요. 글로우 쿠션이랑 잘 맞는 그런 컨실러입니다. 퍼프로 두들겨서 좀 밀착을 시켜주신 다음에 베이지 색상만 사용해서 진짜 지긋지긋한 여기 이 왕녀드름 부분 얇게 한번 덮어주고, 코에 뭐 이물질 있나 한번 확인하고, 농담이에요. 이미 지켜줘. 광대에 기미 살짝 덮어줘. 굳이 막 두껍게 덮어주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파데 올려주니까. 자, 이제 필러 한번 해볼게요. 제이미 선생님 들어오실게요. 삐아 스테이 컨실러 밀크입니다. 스파츌라처럼 생겼어요. 손등에 덜어주시고,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같은 거 요런 컬러를 살짝 섞어. 진짜 뽀얀 이런 컬러가 나오잖아요. 컬러를 얼굴 앞부분에 이렇게 살짝 올려요. 앞광대가 꺼지신 분들은 특히나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과로하거나 과음하신 분들은 다음날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얼굴이 푹 꺼져 보여. 이런 것들로 살려놓으면 블러셔도 되게 뽀용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두들겨. 팔자주름 라인도 살짝 건드려. 곰돌이 좀 은근히 까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입가 라인 살짝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턱 필러 넣어주셔도 좋아요. 저는 여기 이마 여기 꺼진 거 아시죠? 속상해요.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한층 더 뽀해 보이는 그런 느낌 느낌이 싹 들어. 다음. 자, 오늘 베이스는 헤라의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17C1이고요. 저는 사실 가을 겨울에도 이런 지속력이 좋은 세미매트 쿠션을 포기 못하는 쪽이라서 항상 이런 애들을 사용하거든요. 퍼프에다가 이렇게 미스트 뿌려주시고, 얘가 커버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쿠션이야. 1차 베이스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수정 화장용으로는 다른 쿠션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얘로 베이스 깔고 나가면 잘 무너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여기 커버했는데 보이시죠? 이 깐달걀 바이브. 브라방스야. 무조건 이렇게 베이스 하세요. 근데 쿠션 너무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 컨실러랑 이런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파우더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이제 찐템이죠. 모공 싹 가리는 거 봐. 얘 진짜 도라방스템이라니까. 이거 모공 가릴 때 브러쉬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쓸어주잖아요. 그러면 더 잘 가려집니다. 그리고 눈썹은 그냥 이렇게 눈썹 결 방향대로. 팔자주름 부분 나비존은 두들기면서 이마 가운데 볼 쪽은 남겨둘게요.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색조 들어가자. 마밤. 조용해. 정신 차리고 올게요. 그리고 메이크업 쉐딩은 제가 주디돌 팔레트 쓸 건데 직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 제가 항상 추천하는 그 노베브 쉐딩 팔레트 핑크 색깔. 아쉽더라도 그거 쓰셨으면 좋겠고, 먼저 요 컬러로 코끝을 먼저 조각을 하고, 브러쉬의 엣지 제일 끝부분 있죠? 끝부분으로 코뿔 살짝 건드린 다음에 코 윗부분도 쓸어. 그 다음에 하얀 부분 있죠? 매트 하이라이터. 코끝이랑 콧대를 살짝 세워놔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나중에 하이라이터 얹잖아? 감동이라고. 코덕만 이해할 수 있는 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리페라 V쉐딩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건데, 보통 여기다가 쿨톤 컬러 섞어주면 좀 자연스러워요. 샵에서도 이런 식으로 쉐딩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펜브러쉬 사용해주셔서 쉐딩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쉐딩이 가능한데, 이중턱 깎아. 내 이중턱 원래 없었던 것 마냥 그냥 오랫동안 깎아버려 나는. 다음 섀도우는 바로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딸기칩 스모어입니다. 요거는 신상이에요. 기획 세트로 펄이랑 같이 줬는데 후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릴리바이레드 섀도우를 고다지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퀄리티가 좋다고 느끼지 않았어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저번 제 살말 콘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 보호차 굳이 다시 한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K뷰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팔레트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색 구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매트 섀도우의 발림성이 좋아졌다라는 후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스모어 러버 이 컬러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이 눈에 유분감이 있을 때 바로 매트 섀도우 얹어주시면 이 매트 섀도우랑 유분감이 엉겨서 오히려 지속력이 싹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뒤로 영역을 확장시켜줍니다. 눈이 길어 보일 수 있게. 오, 이 컬러 너무 예쁘다. 반대쪽도. 오, 확실히 좀 가루 날림이 적은데요?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섞어. 눈 앞머리서부터 컬러를 풀어가지고 아까 여기 이 컬러 좀 많이 얹었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이 컬러를 풀면서 좀 베이스를 위에다가 얹는 느낌으로 레이어링을 해줍니다. 이 컬러를 좀 여기 코 쉐딩 부분에다가 살짝 얹어. 그 다음에 이 컬러 섞어서 눈 언더에다가 얹어줄 건데 언더에다 얹기 전에 언더 컨실러를 해줄게요. 눈이 칙칙하잖아요, 보통. 과로 과음 하셨으면 더 칙칙할 거예요. 언더에 그 칙칙한 라인을 살려준 다음에 이 컬러를 얹어주세요. 그래야지 이 언더에 음영감을 얹었을 때 너무 다크하게 컬러가 올라가지 않고 좀 중화가 되거든요. 애교살도 살아나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컬러를 샥 올려주는 거예요. 컨실러 작업을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약간 여름에는 밝은 컬러를 얹어줬다면 가을에는 음영 컬러를 언더에다 올려주는 게 좀 예쁘더라고요. 웜톤 분들은 말린 장미 컬러 올려주면 예쁜데 우리 쿨톤들은 약간 이런 모브 컬러 얹어주면 예쁘거든, 언더에다가. 뒤로 갈수록 살짝 영역을 밑으로 끌어. 광대 쪽이랑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사용할 립 라이너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컬러그램의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거든요. 여기에 뒷부분이 있어요. 진한 컬러가 있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고 진한 컬러. 이걸로 눈동자 밑부분에 사용해주면 된다는 느낌? 그리고 나서 납작이 브러쉬 있죠? 일자 납작이 브러쉬. 이 브러쉬로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섀도우로 돌아와서 이 컬러 사용해줍니다. 그 눈 아이라인 꼬리 그리는 부분 있죠? 여기 딱 찍어서 눈 꼬리를 확장해준다는 느낌으로 쌍꺼풀 라인까지 좀 이렇게 가져와. 그리고 그대로 다시 밑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삼각존 라인 확장시켜줘요. 그리고 눈 위쪽도 살짝 터치. 이렇게 해줘야지 눈 꼬리 부분이 진해지고 눈이 길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눈 앞이 이렇게 싹 커져 보이거든. 차이가 보이시죠?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번에 릴바레에서 새로 나온 아이라이너인데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9 슬림젤 아이라이너 코에드 로즈 요런 컬러거든요. 요런 컬러로 밑트임 뒤트임 주기 너무 좋단 말이죠. 킹 맞죠? 죄송합니다. 눈 언더 전체에 싹 선을 그어놔. 눈동자 끝에서부터는 좀 일자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요런 브러쉬가 필요해요. 이건 피카소 722번 브러쉬고 요런 브러쉬는 한 번씩 집에다 놔두셔야 됩니다. 메이크업 할 때 되게 필요해요.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 이 컬러를 살짝 섞어도 좋을 것 같아. 이 밑트임 따라서 그럼 얘를 풀어놔요. 그럼 요즘 에스파가 해주는 그런 언더 아이 메이크업 강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놓고 섀도우를 얹으면 지속력도 오래 갑니다. 뒷부분은 조금 더 풀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 컬러 섞어요. 조금 더 자그마한 총알 브러쉬로 조금 더 킥 음영을 넣는 거야. 눈꼬리 라인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싹 빼주고 좁은 음영을 넣은 다음에 속눈썹 점막 가까이 아주 얇은 음영을 넣습니다. 길게 빼. 거울 보면 어느 순간 깊은 음영이 싹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눈꼬리를 싹 빼놨다가 여기서부터 우리 이어준 밑트임 음영 있죠?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히지 말고 음영을 이어줘요, 브러쉬로. 여기 공간은 남겨둬야 돼요. 여기 꽉 채우면 안 돼요, 여기 사이를. 이렇게 해주시고 애쉬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거든요? 이걸로 점막 채우면서 눈 앞머리는 살짝 두껍게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고 점막 채우면서 아이라인 그리다가 일자로 그대로 아이라인을 빼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진한 컬러 써서 이 아이라이너를 또 숨겨줘. 이제 땀이 날 지경이야. 하도 섀도우 써대서. 그리고 이 조그만 브러쉬로 이 컬러 먼저 사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브러쉬입니다. 아바마트 아이라이너 브러쉬예요. 눈 밑에 이렇게 애교살 살려주시면 돼요. 두껍게 이 펄을 올려버리면 분위기 싹 사라져버리니까 눈동자 밑에 이렇게 그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근데 제가 지금 이 팔레트를 쓰면서 느낀 점이 있거든요. 계속 마음속으로 느꼈는데 여러분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 릴리바이 팔레트가 가루날림과 발림성의 문제였거든요. 발색력. 이 팔레트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각성했어, 릴바레가. 발색력이 너무 뒤집어지게 너무 좋네. 속눈썹은 오늘 톡톡하라 에어 속눈썹입니다. 이걸 한번 하나 붙이고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에어 속눈썹이 되게 자연스러운 속눈썹이거든요. 이런 느낌? 되게 자연스럽죠? 다 이어붙여서 한번 와볼게요. 뿅! 붙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오늘 마스카라는 컬러 마스카라 쓸 거예요. 릴리바이레드 로지 브라운 컬러예요. 세로로 좀 이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을 되니까 컬러 마스카라 쓰는 게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뮤드에서도 핑크 컬러 마스카라 나왔잖아요. 저 데일리로도 그 마스카라 되게 잘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마스카라 쓰면 좀 메이크업이 좀 색달라 보이고 더 분위기 있어 보이거든요. 그
그래가지고 일부러 요즘은 더 이렇게 컬러 마스카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언더에는 속눈썹 여과 붙였어요, 필리밀리. 아이라이너 느낌이 생각보다 안 잡혀 있어서 블랙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꼬리 부분만 좀 또렷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펄을 사용해서 이거를 와! 너무 예쁘네요. 눈 동공 밑에도 살짝 찍어야겠습니다. 와, 미쳤다. 그 다음에 요 펄 쓸게요. 싹 얹어. 보이시죠? 어, 너무 예쁘다, 이건 거. 자, 이제 블러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달리아 페타의 드롭 리퀴드 블러셔인데 이게 새로 나온 색상이에요. 헤이지 색상이라고 이번 올영 랭킹을 찍었더라고요. 제형이 진짜 너무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볼에 올라갔을 때 밀착력도 뒤집어지게 좋거든요. 스튜디오 17 퍼프를 사용해서 컬러 너무 이쁘다, 이거. 어떡하지? 눈 밑 가까이 발라주면서 광대로 가면서 퍼뜨리기.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킥 포인트가 있어. 이게 하밍에서 새로 나온 파우더 블러셔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파우더 제형의 블러셔거든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쓰기는 조금 불편해. 이게 좀 단점이지만 썸 컬러고 그래서 이런 리퀴드 블러셔 발라주면 또 이런 거 올려주셔야지 고정이 또 되거든요. 앞쪽 위주로 커버를 해주면서 좀 얼굴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콧등에 한 번만 발라줘. 자, 그리고 오늘 립 라이너 아까 보여드린 컬러그램 립 라이너고요. 이게 누드 로즈 컬러인데 이 뒤쪽 컬러가 진짜 예쁩니다. 웜톤 분들도 쓸 수 있는 로즈 컬러입니다. 이 퍼프로 발라놓은 립밤도 죽이고 각질도 털고 컬러도 살짝 죽이고 그다음에 이 립 라이너로 입술 라인 정리해줄게요. 입술 라인 칙칙해졌을 때 이 립 라이너로 컬러 라인 정리해주기. 이 컬러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 너무 예뻐. 그리고 무지개 멘션 신상 컬러거든요.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살짝 난해하게 생겼어요. 그치만 컬러는 예쁩니다. 이게 베이스 립 컬러들이 되게 잘 뽑힌 라인이에요, 이번에. 핑크 스텝. 쿨톤 분들 뒤집어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그런 베이스 립 컬러예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조금 생기가 없으시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요 에스쁘아의 신상 립을 쓸 건데 이거는 페탈 펀치예요. 웜톤, 쿨톤 그 경계에 있는 컬러라고 많이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쿨톤 분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가을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컬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화되는 느낌. 하이라이터에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거 캔메이크 건데요. 일본어 해석 가능하신 미오 있나요? 저는 절대 못 읽겠거든요. 이 하이라이터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약간 습식도 그냥 습식이 아니야. 젤리야. 엄청 말랑말랑 슬라임 같아. 코끝에 톡톡톡톡. 콧대도 눈 가운데도 너무 예뻐서 계속 하고 싶네. 이제 이 오프라 하이라이터 필로우 토크 색상입니다. 핑키쉬한 그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 위에다가 살짝 얹는 거예요. 역광대 치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클리오의 킬브로우 쉐이핑 파우더 브로우 애쉬 클 브라운 밝은 컬러들로 눈 앞머리 쭉쭉쭉쭉쭉. 눈썹 꼬리는 펜슬로 할게요. 제가 너무나도 항상 추천하는 롬앤의 문그레이 색상. 뭐 일본에서만 팔아요. 제발 한국에도 내주세요. 눈썹 뒤쪽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그려올게요. 뿅!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튼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뾰록 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나 남자친구 생겨야 돼. 아무튼 오늘 후기가 너무 좋았던 신상들 모아서 과음 이슈 팍 숨길 수 있는 그런 가을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미우들? 저 진짜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 나온 것 같아서 저 하면서도 되게 뿌듯했거든요. 아무튼 오늘도 제 채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 많은 재미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또 만나요. 제발. 안녕.